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 한만 3년 됩니다. 430개 정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글을 주셨습니다. 댓글을 주셨고요. 전적으로 공감한다. 10년, 20년 공부했지만, 제 이야기가 맞다. 정말 공감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 부분을 갖고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진짜 명리, 사주 명리를 통해서 능력과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질 좋은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혹시 제가 위에서 면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변인데 지지의 통변이 진짜 중요하다. 십성 그것은 맨 마지막에 들이대도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띠가 있습니다.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축월. 일주에 일지가 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모릅니다. 일간이 뭔지 모르니까 얘가 십성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인이 들어왔다. 인대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얘들이 뭔지를 모르지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뭘 취직끼리의 해석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축이 합의되어 있다. 인묘방합이 있다. 그런데 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축월에 대운이, 인대운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약에 반대로 자인, 만약에 묘오 이게 묘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인 축대고 1월인데 여기에 만약에 축대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통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통변하는 거예요. 같은 인과 축의 관계인데 인축인데 축에 인이 들어갈 때하고 인 속에 축이 들어가 축대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이 통변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얘네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통변이. 통변이 이루어져야겠죠. 대원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인이, 묘가 인을 만났을 때, 같은 인이 인을 만날 때, 이 동합인데, 동합인데, 어쨌든 같은 합은 우리가 형으로 본다, 이 말. 형으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흉으로 작용할 때,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보면 이제 알수 있겠죠. 흉인가, 기인가. 근데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는데, 자, 그럼 1단계는 해석했다고 해보세요. 거기다 다시 세운이 들어와요. 만약에 세운이 원숭이 띠다. 원숭이 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얘를 갖고 해석하는데 숨차고 벅찬데, 얘를 갖고 또다시 얘와 대운과 세운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천간과 지지끼리 어떻게 해석할, 대운의 천간과 지지의, 세운의 지지끼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대운이 예를 들면 갑인이다 했을 때, 얘가 예를 들면 무신이다 했을 때, 갑목과 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과 신을 어떻게 해석할, 그리고 얘를 어떤 식으로 들을, 지지끼리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십성을 갖고 들이대니까, 일정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어려우니까 다들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재밌죠. 나중에는 뭐냐, 어려우니까 털털 털고 나간다는 거죠. 집을 떠난다는 거죠. 십성은 중요하죠. 어떤 때 중요하냐. 이것이 해석이 됐을 때 만약에 인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갑인이다 했을 때 갑인이 얘는 당연히 비견이겠죠. 비견이 들어올 때 그때 비견에 대한 해석을 할줄 알면 되겠죠. 얘가 들어와서 얘끼리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 비견이 들어오기 전에 비견인지 뭔지를 모르지만 얘가 이미 얘하고 들어와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딱 들이대면 아 비견이었구나. 비견이면서 얘가 축속에 얘가 이미 들어왔는데 얘가 예를 들면 갑이 을미다 했을 때 그럼 얘는 뭐냐면 편제네. 편제가 들어왔네. 어떻게 해석할 줄 알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면
사주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총 12개가 나와요. 12개가. 12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뭘 12개냐? 자, 자가 있습니다. 자가 있어요. 자, 오가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유가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절, 술해가 있겠죠. 자, 자가 있을 때, 자가 들어올 때, 자가 있는데 축이 들어올 때, 자가 있는데 인이 들어올 때, 이것을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만 12개. 자가 있을 때, 자가 있을 때, 자가 들어올 때, 축이 들어올 때, 이때는 자가 있을 때, 인이 들어올 때.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인이 있다. 자, 인이 있을 때, 어떤 12개를 자축이면 자축, 인묘, 진사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2개가 나오겠죠. 그럼 인이 있을 때 자가 들어올 때 어떠냐? 자대운이 들어오거나 경자년이 들어올 때, 축이 들어올 때 어떠냐? 이것만 12개의 통변을 하게 되면은, 이것 통변을 하게 되면 되죠. 지지끼리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지지가 왜 그러냐? 천간은 단순하잖아요. 지장간이 없으니까. 지지는 지장간이 있을까? 캐느끼 복잡하잖아요. 이 부분이 해석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아, 얘가 인성이 들어왔구나, 비견이 들어왔구나. 비견이 들어와서 얘들끼리 지지해서 어떻게 치고받고 하는가.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의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사주를 푸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다 보이죠. 상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전혀 모르고, 그냥 평생 십성에 관계된 거, 재성이 들어왔네,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왔네, 편재가 들어왔네. 이것만 갖고 들이대니까, 정작 통변을 하지 못하니까 다 떠난다는 거죠. 공부하다가 어려우니까 포기야. 그래서 제 이번에 올린 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게, 10년, 20년 공부해도 이것을 누가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거죠. 제대로 깊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짝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은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통변할 줄 알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올리는, 하나씩 하나씩 강의를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한번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통변의 귀신이 되니까 통변할 줄 알아야죠. 사주에는 통변을 해야 합니다. 아,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재성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이, 남자는 재물이 들어오고 여자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재성 들어오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성이 들어왔는데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은, 재성이 들어왔지만 송사시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송사시비가 해결됩니까 안됩니까, 어느 시기에 됩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승수합니까, 아니면 패소합니까,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통변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을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은, 제발 육친관계 십성에서 이제 벗어나고, 십성은 저는 딱 일주일 강의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십성을 들여대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십성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일주일 이상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아, 그렇구나, 정제가 그렇구나, 편제가 그렇구나, 정제는 육친관계에서 누구구나, 편제는 재물, 육친관계에서 뭐 어떤 거, 이런 부분만 이해를 하게 되고, 이 통변이 이루어지면 대운에서 들어올 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운이 들어오면 통변이 이제 퍼져버리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 통변하는 것을 자꾸 연구하고 깊게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이게 탁 트이겠죠. 그럴 때 사주에 대한 이해 깊이도를 아주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준 거죠. 여러분, 제가 겪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해봐서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터득해보고 해보니까 진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사주 상담을 하면서 깊이 있게 상대를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통변하지 않으면 10년, 20년 공부해도 덕담합니다. 눈치로 사주 상담합니다. 소신껏 상담이 아니라 눈치 상담.
감과 촉으로 때려잡는다는 것이 그게 무슨 명기는 아니겠죠. 그건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올해도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부분을 초점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